다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안경이요? 좀 멋있어 보이나요? 1불짜리입니다. 리딩글라스. 제가 요즘 며칠 좀 아팠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으니까 다행이고, 이제 오늘이 Tuesday, Thanksgiving 되려면 한 이틀 남았거든요. Tuesday, Thursday가 Thanksgiving이니까, 보통 Thanksgiving 때 저희 남동생 집에서, 남동생 둘인데,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올해는 그 Thanksgiving 모임을 지난 Saturday에 미리 했어요. 그래서, 왠지 Thanksgiving 날에 안 모인다는 게 좀, 아쉽기는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특히 한번 모였으니까, 굳이 뭐 다시 모일 필요 없다. 다른 동생 집에서 모이자고 했는데도, 그냥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날에 저는 뭐라도 하고 싶긴 한데, 집에서 요리를 할지 아니면 나가서 외식을 할지 아마도 외식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집에서 요리를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하더라도 저희 같이 사는 식구들의 그 음식 테이스트 취향이 달라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Anyway, 이틀 후면 땡스기빙이고, 그리고 좀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곧 12월이거든요. 겨울이 되는 거죠. 이미 좀 추워지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4시 반부터 레슨이 있는데, 지금 한 3시 좀 지났거든요. 제자 그집 근처가 세비지밀인데 거기 와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이번 주는 모임들이 많이 캔슬이 됐어요. 최근에 뭐 월요일마다 제가 선교 단체 모임에 갔었는데 그것도 모임이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고, 수요일에는 미군 부대 안에서 미국 할머니들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다닌 지가 한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하고 항상 모임 후에 그 점심을 먹는데 그 모임 이름이 런치번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런치번치 모임도 없고 그 여성 성경공부 모임인 PWC, Protestant Women of Chapel 그 모임도 이번 주에는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남아 돌아간다고 할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자들 피아노 리사이를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그동안 캔슬했던 그런 레슨들을 픽업해서 메이크업 레슨을 좀 여기저기 시간을 이렇게 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야 가르치는 만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력 있는 한은 열심히 하고 아플 때는 쉬어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이제 12월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반주, 피아노 반주고 그렇지만 또 최근 들어가지고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약간 시즈널하게 팀을 정해서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12월 되기 전에 12월에 대한 그런 데코레이션을 해야 될것 같아요.